아, 아빠 집에 있는 거 그거네. 좋다. 또 여기서 두면 돼. 산다 그래. 시계가 없으니까 불편하네. 저거 가버렸어. 사야 돼. 그럼 사. 필수품이잖아. 필수품까지. 저만, 필수품이야, 오빠. 네, 보자. 딱 저만은 저거, 시계만 나오는 걸로 사. 쟤 완전 고장난 거야? 에휴, 뭐래도 있었네. 당근마켓 찾아봐봐, 시계. 무슨 시계라 그랬지? 그냥 시계. LED네, 이런 건가? 그래. 그런 거 있어. LED 탁상 시계. 이거 예쁘다. 사이즈만 해가지고 빨리 해. 15.74래. 되게 작아. 아, 그래. 저거보다 크고, 그럼 고물하면 되겠네. 채팅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딴데또 알아봐봐. 15보다 더큰거 있는지. 작아, 좋아 봐. 응. 이게 되게 작아. 오빠 이만한 거. 헐. 우리 21이야, 21. 저 오늘 21은 내야 되는 거. 알았어. 20cm 넘은 걸로 찾아. 어디 넘는 거야? 아, 아빠 집에 있는 거 그거네. 좋다. 또 여기서 두면 돼. 산다 그래. 메시지 보내. 관심 있다고. 벽시계 관심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물어봐. 한 번에 답을 받아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이거 우선 알아보고 퓨어 LED 미니 벽시계가 얼만지. 왔어. 오늘은 어렵고 내일 가능하대. 내일 언제쯤? 내일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카운트 딱 나오는데 30분이나 걸려.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가로 세로 사이즈 좀 알 수 있을까 볼까? 답변 들어보고 20cm 정도 되면 사자. 얼마나 한 거야? 21. 야, 21 스타일이야, 오빠. 딱 원하는 스타일이긴 해. 좋았어, 좋았어. 21, 얼마나 한 거야? 내일 아침에 간다 그래. 내일 아침에 몇 시? 9시쯤 갈게, 그래. 그렇게 일찍? 오전이면 된다네. 오전이 아니면 4, 5시래. 오전 중이나 오후에 4, 5시쯤. 10시에 간다네. 10시? 10시는 출발하기 전에 문자 주겠다. 이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해? 알겠다, 이거지. 내일 문자 주면 되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우리 다, 내가 간다고 한거 봤겠지? 어쨌든 뭐 10시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도착했다, 그래. 마스크, 마스크. 저쪽 올라가, 올라가야 된다고, 오빠. 내가 가? 니가 가야지. 물어봐, 물음표 해. 아, 됐어, 뭐 물음표를 해. 물음표 해, 지금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오케이? 응. 아, 우선 답을 써야지, 간다고. 간다고 뭐 한댔어. 아, 그래야지 증거를 남겨야지. 우리 여기까지 왔었고, 힘들었었고. 답변 오면 갔어요, 그러면. 아, 됐어. 난 그냥 쓰고 갈 거야. 그렇게 쓰고. 나는. 채소 지금 봤네요. 어떻게? 네, 아직, 예, 지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앞에! 예,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무사히 구매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아, 이번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닌가 싶었는데 막판에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연락이 와서 구매를 하게 됐네요. 물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기쁘긴 한데 기뻐요. 예. 역시 결과가 너무 다 좋은 것 같아.